5명 넓게 봐서 크게 봐서는 12명이 이제 팀 로스터에 올라가고 5명부터 시작해서 12명까지 뛸 수 있는 팀 스포츠다 보니까 본인의 욕심을 낼 때도 어느 정도 필요한 순간순간들이 있지만은 팀 스포츠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1쿼터부터 4쿼터까지 10분씩 40분 동안 총 빠르게 움직이는 스포츠다 보니까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매력적인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. 농구가 다른 스포츠에 비해 득점이 좀 많이 나오는 경기다 보니까 좀 쉴 새 없이 계속 경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여기 감독 부임할 때부터 선수들한테 강조했던 게 정확한 틀 안에서 선수들이 자유롭게 좀 뛰어놀 수 있게 그런 주문을 선수들한테 많이 하고 있고요. 근데 그 안에서 저희끼리 정해진 룰이나 움직임 패턴들이 있는데 자유롭게 본인들 창의성을 갖고 하는 플레이는 허용을 하지만은 그 틀을 좀 벗어나거나 본인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플레이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는 상황이고 저를 이겨낼 수 있어야지 프로에 나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빅맨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고 외곽 포지션을 맡고 있는 선수들도 높은 슛 적중률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2m대 되는 빅맨들이 또 많고 또 외곽에 슈팅이 되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 슈팅이 되는 자원들이 슛도 좋고 또 센스도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을 좀 소개한다면 높이와 슈팅력으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. 일단 저희 팀은 신장이 좋고요. 그리고 또 슈팅력도 모두 좋고 빠른 농구를 또 할 수 있어서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작년보다는 저희가 슈팅력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슈팅 부분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. 또 MBC배 이후로는 저희 센터들도 부상에서 많이 회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내 외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활용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고려대학교가 저희 학교랑 전력이 비슷한데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는 투지나 정신력 이런 기본적인 것이 그것 때문에 승부가 판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더 중요한 경기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끼리 좀 더 분위기를 더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이 기세를 좀 더 몰아서 9월에 좀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올해는 이제 선수들이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나갈 수 있게 옆에서 끝까지 도와줄 거고 열심히 지도해갖고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시즌을 마무리 질 수 있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정기 연고전이 남아있는데 많은 하구분들께서 응원 와주시면 또 저희가 모든 각오를 해서 중요한 경기들을 다 한번 승리로 이끌어보도록 노력할 테니까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시면 후회 안 하시는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. 많은 경기를 또 하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시는 만큼 또 코트 안에서 저희가 또 좋은 결과를 보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올해는 꼭 저희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이끌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 첫 연고전인데 꼭 승리로 하고 싶고요.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모든 것을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고생한 만큼 꼭 정기전 이겨서 이번에는 꼭 이겼으면 좋겠다. 화이팅!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